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국회 법사위가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 채택을 마쳤습니다. 김건희 여사 등 총 39인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위법이라며 김건희 여사도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급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부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청문회 계획과 증인 채택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 법률 위반이라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나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입니다.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청원서에 담긴 대북 확성기 재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포함해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탄핵 사유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결혼하기도 전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의혹도 그것이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여당의 항의에도 의사 진행을 밀어붙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법사위원회도 정청래 위원장의 놀이터가 아니고 의사동은 정청래 위원장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번 청문회 추진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며 이 전 대표가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이번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 주십시오.